CMB 나눔봉사단 디딤돌은 한 달에 한 번 대전 효심정을 찾아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쌀쌀해진 가을 날씨 속에 주위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평소 손이 닿지 않아 먼지가 쌓인 식당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끊임없이 나르고 치우고 닦아가며 이웃들을 맞이할 준비하는 봉사단원들. 한 달에 한 번 CMB 나눔 봉사단이 주위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어느덧 3년째 접어들면서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항상 방문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방문할 때마다 뿌듯하고 보람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세만 봉사단도 함께했습니다. 대세만 봉사단은 채소들을 다듬고 방문하는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며 보람도 느끼고 봉사에 참된 의미도 느꼈습니다. 저희는 대세만 봉사단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어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고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음식을 드리니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차고 항상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또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모습 보면 보람도 느끼고 또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효심정을 찾은 어르신들은 봉사단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고맙지. 그 여러 사람 다 밥에 먹이려고 그냥 다 와서 함께 고맙지요. 기분 좋지요. 맨날 가만히 앉았다 이렇게 얻어먹고 가고 먹고 가고 함께 좋아요. 간도 딱 맞고 이거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여기 밥, 대전 시내에서 밥통 중에다 뭐 물 떠가지고 소금 넣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대요. 여기밖에 없대요. 제일 낫대요, 여기가.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있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역민들 곁에서 CMB는 언제나 나눔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CMB 뉴스 김조혁입니다.